아, 잠시 눈 좀 뜰게요. 아! 안녕하세요, 썰매 여러분. 한솔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장애인인 제가 잠시나마 눈을 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저에게 궁금한 것들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혼자 사는데 어떻게 씻냐? 어떻게 옷을 그렇게 예쁘게 입냐? 그리고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과자랑 음료수는 꼭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분류해서 먹냐? 이런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저 손에는 샴푸와 린스가 들려있습니다. 씻으려면 뭔지 알고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근데 키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고 씻냐? 일단 여기에는 물론 점자가 있거든요. 하지만 없는 게 대다수다. 그랬을 때 저는 잠시나마 눈을 뜰 필요가 있어요. 주작 소리 듣겠네. 아, 잠시 눈 좀 뜰게요. 변신의 변! 아! 얘 린스! 이런 식으로 얘도 오케이! 얘 샴푸! 근데 매번 샤워기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지 하고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요. 왜 침이 나오지?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점자 목걸이를 쓰는 편이에요. 씻을 때는 린스에다가 이걸 걸어놓고 샴푸는 이거를 딱 걸어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 감고도 뭐가 샴푸야? 이게 샴푸네? 하고 이렇게 칙 해서 머리를 싹싹싹싹 감는 거죠. 자,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샴푸 린스를 구분한 방법이 뭐냐면은 설리번 플러스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게 시각 보조 어플이거든요. 문자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얘 샴푸구나, 얘 린스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씻기 완성. 두 번째, 이제 옷을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입으세요? 그러면 제가 패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옷의 완성은 색깔이다. 근데 시각장애인이 제가 어떻게 색깔을 그렇게 잘 매치할 수 있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셔츠가 걸려 있어요. 아, 오늘 나 퍼스널 컬러에 맞게 파란색 셔츠를 입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전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도 저는 눈을 잠깐 번쩍 떠요. 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사람의 가슴이라고 하는데 어떡해. 이건 옷인데? 이 가방이라고 하고 가슴이라고 하고 이러면 제가 굉장히 난감하죠.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게 파란색! 자, 이제 저는 아이폰으로 찍었는데 이제 안드로이드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음성 인식도 된대요. 아리아, 색깔 읽어줘. 색상 인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청록색. 오! 맞아. 좋은데? 자, 이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얘도 아직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찍을수록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양말을 신어야겠죠. 양말은 제가 보통 흰색이나 검은색밖에 안 신거든요. 왜냐면 헷갈려. 이건 무슨 색일까? 아, 이거 흰색이네. 그러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니까 오늘은 흰색 양말 신어야지. 오늘도 흰색 양말 신었죠. 자, 이제 파란색 셔츠가 뭔지도 알았으니까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파란색을 제가 골라서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색깔 매치 이렇게 완성!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인 제가 이제 얼굴이 궁금할 때도 있잖아요. 얘가 얼굴도 알려줘요. 자, 저를 찍어볼게요. 몇 살? 쟤 그렇게는 내가 그렇게 늦게 생겼니? 35세가량의 남성이 36세가량의 남성이 과자는 뭐 모양도 다 똑같고 봉지가 꽉과자도 다 똑같아요. 다른 과자야. 그리고 음료수는 심지어 점자로 음료 그래서 이럴 때 조금 분류가 필요하다. 솔직히 얘네들을 얼마나 읽어줄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고소미! 근데 거꾸로 들었는데 읽어준다? 거꾸로 들었구나. 예감! 아빠다 코코넛! 글자가 이렇게 올바를수록 제가 봤을 때 잘 읽어줘.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뭐지? 이 과자는 돌아온 슈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직까지 얘가 글자가 애매하면은 조금 잘 못 읽는 것 같아. 제가 과자를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맞춰볼까요? 짱구. 중요한 거 신짱도 있고 짱구도 있어. 근데 나는 오늘 짱구가 더 먹고 싶은데? 할 수 있잖아요. 얘 신짱이구만. 그럼 얘는 짱구겠구만. 음료수도 봅시다. 모든 거를 다 음료라고 점자로 적어놔가지고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닥터 페퍼! 근데 좀 쉽지 않다. 아무데나 찍어도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자. 개토레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저는 조금씩 분류를 해요. 이것도 한번 해보면 안 돼? 자, 어떤 거? 계란! 얘는 계란이야! 계란에서 불이 나요! 작은 달걀이래요, 이번에는.
어, 정부! 그러니까 얘가 내가 봤을 때 할수록 똑똑해지는 것 같아. 오, 신기하다. 자, 돈으로 해볼게요, 돈. 와, 다 읽어줬구나, 글자를 그냥 아예. 이거 1,000원! 아, 동전인 건 나도 알아. 무슨 동전이냐고. 아, 동전까지는 쉽지 않다. 어떻게 여러분이 궁금했던 것들이 좀 풀렸나요? 저는 일단 혼자 살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보조 어플의 도움을 받아서 확률을 좀 높여가지고 사는 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쉬운 부분도 있잖아요. 어플에서 보니까 인공지능 어플이다 보니까 약간 데이터 학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에게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주시면 되는지 제가 챌린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착한 한 장 챌린지 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카메라로 물건을 한 장 탁 찍어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필수 해시태그 두 개! 착한 한 장 챌린지랑 코드네임 설리번 올려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선물 짠!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동참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서 저의 눈을 좀 오랫동안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다른 시각장애인분들도 사용하기에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을 시각장애인을 위해 읽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댓글로 쫙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0분께는 저의 책 슬픔은 원샷 매일이 맑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로 이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